오늘 그장 시작하기 전에 유진 투자증권 한병화 애널께서 보고서를 아주 좋은 걸 내셨어요. 잠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보고서 읽는 시간을 같이 할게요. 글로벌 빅 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엄청 되게 좀 좋게 레포트 제목을 뽑았고요. 보시면 그 보고서 낼 때가 32만 9천 원, 그리고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12months 목표가가 4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COVID-19 항체 치료제 이상 성공, 해외에서도 긴급 승인 충분할 것. 또한 2분기 해외 긴급 승인과 수출 동시에 발생 예상.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이렇게 세 꼭지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유효성 평가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적었어요. 유효성 평가. 제14일까지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 50세 이상 중둔증 환자. 여기 보세요. CTP59 40mg. 키로그램당 40mg을 투여했을 때, 요 N은 이 환자군은 40명이라는 말입니다. 환자군은 40명. 그 다음에 CTP59 키로그램당 80mg을 투여했을 때, 그 다음에 CTP59 토탈론 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플라시보는 3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숫자를 보면 요 중간값이 이 키로그램당 40mg을 투여했을 때 40명 대상으로 했을 때 6.64일이 좋아졌고 단축이 됐고, 그다음에 80mg을 투여했을 때 키로그램당 7.29일, 그래서 평균 6.79일. 여기 그래서 CTP59가 이 플라시보가 13일, 그 다음에 CTP59는 평균 6.6일, 그래서 6.4일 단축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고요. 요거는 뭐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결과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유효성 평가 2, 도표 2, 제14일까지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 전체 환자 대상으로는 CTP59가 회복 기간이 5.4일, 위약군 회복 기간 대비 3.4일 단축, 중둔증 환자, 폐렴 동반에서는 5.7일, 5.1일 단축. 50세 이상의 중둔증 환자에서는 6.4일 단축. 요 위에 거랑 똑같죠? 6.4일 단축. 그래, 그러고 또 여기 안전성 평가. 오늘 식약처에서도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1회 이상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 수. 다 0, 0. 안전성은 1회 이상의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한병화 애널리스트께서 코비드 항체 치료제 비교를 요 레키로나주 셀트리온에서 만든 거죠.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LI 코프 555랑 그다음에 리제네론에서 만든 알리지젠 코프 2랑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항체 치료제가 셀트리온과 일라이 릴리는 단일 클론 항체고요. 리제네라는 요두 가지 항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칵테일 항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가지 항체를 써서 리제네라는 이 비용 코스트가 이 셀트리온이나 일라이 릴리보다는 비싸죠. 두 가지 항체를 칵테일로 해서 썼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평가 지표를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투여 28일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입원 산소 치료요법을 요하거나 사망한 환자 비율, 그 다음에 투여 14일째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 그 다음에 투여 후 바이러스 양의 변화, 임상 데이터는 치료권 단축 회복 기간, 전체 환자 3.4일 단축, 중둔증 환자 5.1일 단축, 50세 플러스 중둔증 환자는 6.4일 단축, 1회 투여량은 키로그램당 40mg, 투여 방법은 정맥주사 90분. 일라이 릴리는 보세요. 이 임상 데이터가 전체 환자 바이러스 RNA 감소 99.97%, 기준선 대비 마이너스 3.8일. 그다음에 참고 29일째 입원 비율 투약군의 1.6%대 위약군 6.3%.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7일 평균 바이러스 변화량 투약군 위약군 대비 0.68. 5일 평균 1.08 로그 10으로 약 10배 효과. 참고 병원 방문 환자 비율 투약분 2.8%. 그러니까 이 임상 데이터 값이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본게 지금 일라이 릴리 보세요. FDA와 EUA 신청이 2020년 10월 7일 날 신청을 해서
2020년 11월 9일 날 FDA, EUA 승인을 받았어요. 한 달하고 이틀 걸렸죠. 그죠? 리제네런 볼까요? 2020년 10월 7일 날 FDA, EUA 신청을 해서 2020년 11월 21일 FDA, EU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걸렸네요. 신청하고 승인까지. 저는 셀트리온은 제 생각에는 FDA하고 EUA의 승인을 신청을 아마 한국 시간 기준으로 설날 이전에 신청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빠르면 3월 하순 정도, 3월 말 정도에는 승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을 보면 한병화 의원께서는 매출액을 4분기를 4,723억을 냈고 바이오의약품이 그 중에서 4,123억 원, 그 다음에 관리 다른 쪽에서 해서 영업이익을 1,965억, 41.3%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네이버의 4분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게 나왔어요. 네이버에서는 한 5천억이 지금 넘거든요. 한 5,2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한병화 의원은 약간 보수적으로 봤네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셀트리온의 CTP59 항체치료제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파이프가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보세요. CTP17 슈미라 개발사가 에브비죠.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가 265억 불짜리입니다. 그러면 한화로 한 27조 되죠. 이 램시마 SC는 이미 우리가 승인을 맡아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이 CTP17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은 2020년 3월, 작년 3월에 했고요. 이후에서는 허가 승인 권고가 12월 달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CTP16, 아바스틴이고요. 오리지널. 그 다음에 이거 시장 규모가 한 6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 되는 거죠. CTP39가 졸레어고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요거는 적응증이 알레르기 성천식 만성 두드러기 이것도 한 3억 30억 불 요 정도예요. CTP43 이거는 스텔라라 그다음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한 87억 불 이것도 시장 규모가 한 9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그 바이오 시밀러에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CTP59에 지금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셀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이 탄탄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한병화 의원은 셀트리온은 COVID-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에서 긴급 승인에 충분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 환자들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에 의약 투여 받은 대상자들 대비 3.4일 개선되었고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4일. 이건 뭐 계속 아까 데이터 나왔던 거죠. 3상에서 임상 규모를 계속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죠? 여기 요 두 번째 단락이 좀 중요한데 레키로나주는 1, 2월에 미국 FDA와 유럽 EMA 긴급 승인을 신청하고 2분기 내에 승인과 수출이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해외시장 약가를 약 200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병화 의원은 2021년 30만 명, 2022년 15만 명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1년도에는 6천억 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매출액을 3천억 원을 예상을 했어요. 셀트리온의 생산 기준 매출액은 최종 판매액의 50%를 기준으로 2021년 3천억 원, 2021년 1,500억 원. 그러니까는 리제네레론 항체치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1차 구매가 30만 도주였고 최근에는 2차 구매는 125만 도주를 26.3억 달러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죠. 계약 체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레키로나주의 해외 수출액은 당사 추정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신약과 달리 코로나 치료제는 제약사와 정부 간의 계약에 의해 판매된다. 해외 정부들이 치료제를 비축하는 기준을 경제 약물들 간의 약효와 가격일 것이다. 레키로나주가 여타 약물들에 대비 선택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한병화 의원이랑 약간 틀리게 보는데요. 저는 2021년도에 30만 명분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지금 뭐 200만 명분에서 한 250만 명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미국 FDA와 유럽 EMA 긴급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선 계약을 공시를 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한병화 의원이 이렇게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요게 한병화 의원은 2021년도 30만 명분을 지금 예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이것으로 보는 걸로 마치고요.